신생멸자는 이제 생멸문이요. 아, 열애장에 의지하기 때문에 생멸심이 있음이니. 열애장에 의지해서 열애장 때문에 생멸심이 있다. 열애장이 없다면 생멸심도 없을 건데, 열애장이 존재하고 열애장에 의해서 생멸하는,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마음이 있게 되었다. 열애장이 내나 중생심이라요. 같은 거요. 중생심이라 하기도 하고 열애장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의 본래의 마음자리를 열애장이라고도 하고 중생심이라고도 해요. 열애라고 하는 것은 진여가 그 속에 간직되었다고 해서 열애장이라고 하죠. 열애 속에는 모든 것을 다 세간법, 출세간법을 간직했다 해서 열애장이라 하기도 하고, 또 중생적에는 열애가 그 속에 파묻혔다 해서 열애장이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열애장이란 그 말은 바로 마음의 본심이라요. 양심의 본체가 바로 열애장이고 중생심이 바로 열애장이요. 이른바 불생불멸이 생멸과 더불어 합하여, 불생불멸은 진여지요. 불생불멸이 바로 열애장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것을 아리야식이라 이름한다. 유식론에 아리야식은 제8식이라고 하지요. 아리야식이라 하기도 하고 안외야식이라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생멸심의 원덩어리요. 열애장이 전번에도 나왔었죠. 최대 상대 설명할 때 상대 열애장 속에 모든 걸 다 갖추었다고 그랬죠. 중생심이라, 중생 마음이라도 하고, 그걸 본성이라도 하고, 본심이라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열애장에 의지하기 때문에 생멸심이 있다. 능가경에서는 생멸자는 명이 일심이요. 이런 식으로 말했죠. 능가경에. 정멸은 일심이라고도 말하고, 또 일심은 바로 열애장이라 말하고, 또 열애장은 바로 안외야라고도 말한다. 안외야나 아리야나 같은 말이요. 안외야는 제8식이라고 하지요. 여덟 번째 식이요. 정멸은 바로 그 자리가 순수 진여. 열의 그 체득하신 열반의 자리가 정멸 아니요?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고요하고 사라진 자리. 정멸이 바로 일심이고, 일심이 바로 열애장이고, 열애장이 바로 안외야라고 능가경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기신론은 능가경을 토대로 해서 능가경 그 사상을 기신론으로 엮은 거예요. 능가경. 그런데 이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지. 안 할 수가 없지. 처음 오신 분에 대해서는 이걸 이제 말해야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말라식,
인도 지방이 넓어가지고 마을이 조금씩 달라요. 여기도 팔이라고 하죠. 이 팔. 전라도는 폴이라고 하죠. 팥 그런데 저는 봇 그러죠. 그와 같이 조금 아리아라 하기도 하고 아누야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달라요. 아타나라 하기도 하고 요 이름이 많습니다. 아누야라고도 하고 힘입을 넣자 의료한다는 넣자 아누야라 하기도 하고 아타나라 하기도 하고 아타나식 여러 가지로 말해요. 아타나라도 하고 아니야라도 하고 아파타나라도 하고 여러 가지로 가는데 아파타나 이름이 많죠. 아파타나 제8식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제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여기까지 이것은 앞에 5식이고 다섯 인식을 내는 전호식이라 하고 이건 여섯 번째니까 제6식이라 하고 이건 제7식이고 일곱 번째니까 이건 제8식 함장이라고 번역해요. 이 아내야는 함장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 함장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우몰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우몰 이걸 제8식이라고 하죠. 이걸 전체 다 하면은 8식이죠? 8식 숫자적으로 8개니까 지금 7존 철학에서도 이런 정도만 언급하고 이것은 우리 의식으로 대략 알 수가 있죠. 안식은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것 시각작용 눈으로 어떤 사물을 보아서 푸른가 검은가 흰 것 그런 것을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것을 안식이라 하고 시각이고 이식은 귀로 소리를 들어서 아는 청각이고 비식은 코로 냄새를 맡아서 아는 그러니까 사람 신체 부위의 부위가 다 다르고 성능이 다 다르죠. 기능이 코로는 냄새만 맡지 소리를 못 듣죠. 보지도 못하고 이제 육근이 허용되면은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해요. 코를 가지고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정도가 전번에 육신 육근 허용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건 후각이고 이건 미각 설식은 혀로 아는 것은 음식 맛을 혀에다 대가지고 맛보아서 아는 거. 신식은 몸으로 느끼는 춥고 덥고 까끄럽고 또 덥고 뭐 또 불쾌지수 같은 거 아는 것은 신식이죠. 남녀 것이 이제 성기능도 신식의 쾌감도 쾌감 불쾌감이 다 신식에 해당돼요. 사람이 고통스러운 거 아픈 것도 사실은 신식에 해당돼요. 아프면은 못 견디겠죠. 신식이라 그러니까 죽을 때도 이 신식이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파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 신식 고통이 무지무지하게 있는 거죠. 의식이 설령 약간은 마비가 되었다 해도 몸의 그 통증은 그대로 존재할 수 있거든. 아주 그냥 죽어버리면 몰라도 크게 마취나 되면은 통증을 이길까 말이야. 그리고 이제 재료 의식은 이것은 지각작용.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그, 작용을 어떤 사물의 시비나 흑백이나 또는 선악이나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는 것은 의식작용이요. 그것은 이제 여섯 번째라 해서 제6식이라고 하고 이 앞에 것은 전오식이라 앞에 오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라식은 범어로 말라식이라고 했는데 인도말로 사량이라 번역해요. 생각한다. 집지라고도 번역하고
가지고 있다 말이야. 아집을 제칠 말라시기 늘 나다 하는 그 관념을 늘 가지고 있는 게 제칠 말라요. 또 신진대사 하는 혈액순환도 말라식 작용이요. 행음과 같이. 또 털액이 자라고 이 손톱 발톱이 자라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말라식 작용이고, 아집을 늘 항상 가지고 있는 그 인식체가 바로 말라식이라. 그래서 번역을 집지한다. 늘 가지고 있다. 아집성이 강해요. 또한 항상 늘 생각을 해요. 이건 중간에 재륙 의식과 재팔 아리아식의 중간에서 큰 역할을 해요. 재륙 의식도 이 말라식 위에서 자꾸 작용을 하거든. 그리고 재팔 아리아식에서 이걸 토대로 해서 제칠 말라식이 또 작용을 하고, 이것이 가장 근본식이죠. 근본 모체라요. 아리아식이. 제팔은 아리아식인데, 아리아식에는 모든 좋은 것, 나쁜 것, 종자, 이 세계, 여러 가지 유정물, 무정물, 모든 것을 다 그 속에다 간직했다 해서 함장식, 함장이라고 합니다. 장식, 이 장자, 장식이라고 번역해도. 무모르라고 하나선 빠트림 없이 모든 걸 기억하는 것. 기억한다는 뜻이죠. 종자를 아리아식 속에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그 입력이 항상 어떤 때와 장소에 인연을 만나서 다시 나타나잖아요. 입력된 것이 다시 출력되고 사진 필름 찍어놓은 것이 다시 현상하면 그래 그렇게 나타난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한다 해서 아리아식이라고 그래요. 그걸 아누야라 하이도 하고 아타나라 하이도 하고 아파타나라 하이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요. 이숙식.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불생불멸은 바로 본각이죠. 생멸하지 않는 것은 뭐냐? 불생불멸은 바로 진여지요. 불생불멸이 생멸과 더불어 같이 어울려서 아까 처음에서 말한 진여가 바로 불생불멸이요. 그걸 근본 본각이라고 하고, 우리가 육각은 말각이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그런 것들은 이 나무로 말하면 나무 위에서 가지같이 여섯 개가 나온 게 말각이라면, 이 아리아식은 나무 뿌리와 같이 보이지를 않아요. 땅 속에 깊이 있는. 그래서 육각보다는 이 아리아식이 본각이라. 아리아식은 나무 뿌리와 같은 근본 그 지각작용은 지각체. 그래서 이걸 본각이라고 한다면, 이것들은 이런 말은 안 했지만은 내가 이름을 붙이겠어요. 불경에서는 이런 말이 없지만 나는 빨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요. 말을 만들어도 이건 하나도 틀린 건 아니에요. 말각이요? 말라시까지도 다 말각이요. 이 아리아시간 본각이고.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제7 말라시가고 제8 아리아시간 소승 나한이 되어도 그 깊이를 깊은 층의 심리철학, 최고의 심리철학이기 때문에 잘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관작용이나 재륙감각으로만 알지, 상식과 지식의 범주에서만 알지, 상식, 지식 그 범주 이상은 모르잖아요. 이 말라식이나 벌써 아리아식은 그런 범주에 속해요. 그런데 불생불멸이 생멸과 더불어 가본단 말이에요. 생멸과 더불어 가본 것은 아리아식이요. 생멸심하고 불생불멸 진여가 생멸심하고 같이 합했으니까 그것을 이제 별명 생멸이라고 하죠. 진여 생멸. 그렇게 이제 두 가지를 갖춘 게 바로 아리아식이다.
아리야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 본각도 있고 또는 불각도 있고, 불교 말로 그 도리를 몰랐다 해서 미했다 해서 불각이라고 해. 깨닫지 못했다 해가지고, 깨닫지를 못했다 해가지고 불각이라고도 표현하고, 이걸 문명이라고도 표현하고, 불교에서 마음이 박지를 못해가지고 마음이 어두운 무명 번뇌라고도 해요. 이것은 불생불멸이고, 불생멸이고, 이것은 생멸이요, 이제. 물의 파도 같은 거고, 물과 파도는 불각이라면, 물의 습성은 본각이죠? 오직 기신론 학설이나 능가경 학설에서만 이렇게 말하지, 유식론에서는 또 이런 식이 아니지. 유식론에서는 진연은 따로 이렇게 천황폐하처럼 모셔놓고 수상은 이제 아리야식이라. 그 다른 유식 철학 같은 데서는. 그러나 이제 기신론이나 능가경이나 미렴경이나 그런 경은 성종, 상종을, 법상종, 법성종을 하나로 이렇게 융화시킨 학설이라서 더 학설이 좀 발전한 더 상위의 학설이거든, 기신론이. 유식론보다는. 그러나 사실은 따져보면 유식론이나 기신론이 똑같은 건데, 유식론을 해석한 학자들이 너무나 편견으로 그것만 거기에 고집해서 보다 보니까 그런 오류를 범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똑같아요. 기신론이나 유식론이나. 보는 사람들은 각자에 따라서 견해가 잘못되어가지고 그렇게 본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천친보살이 유식론 말한 것이나 만명보살이 기신론 말한 거나 똑같아요. 그러나 단 유식론에서는 그게 이제 많죠. 유식의 상을 밝힌 게 많죠. 식상을. 식성을 밝힌 것은 불과 사국에 밖에 안 나와요. 식성은, 유식의 성은, 유식의 성은 진열하고 말했잖아요. 유식의 상을 밝힌 게 제일 많죠. 유식의 상. 이것을 더 많이 밝히다 보니까 유식론에서는 유식의 상을 제일 많이 밝히고 유식의 성은 적게 밝혔어요. 사구뿐이에요. 유식의 성에 대해서는. 유식의 성은 바로 진열하고 거기서 나오잖아요. 유식론에. 유식 30종에 이건 굉장히 많은 분량이고 이것은 굉장히 적은 분량. 적을 소자 이렇게 써야지. 유식의 성을 밝힌 것은 그것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아리야식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 동일한 것도 아니고 또한 다른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예를 들면 물과 파도가 다를 바 없죠. 그러나 겉모습은 다르지 않아요. 파도는 벌써 파동친 물이니까. 그러나 깊이 따지고 보면 파도가 물이고 물이 바로 파도니까 다르지 않다고 할 때는 파도가 곧 물이라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 다르지 않고 또한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파도와 물의 모습이 다른 걸로 볼 때는 파도가 따로 있고 물이 따로 있다 해서 하나가 아니라. 진여가 따로 있고 생멸이 따로 있다고 볼 때는 비일이고 진여가 바로 생멸이고 생멸이 바로 진여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보면 비일이라. 복잡하죠? 비일비리. 사람이 좀 확실하지 못한 보고 비일비리하다고 가죠. 확실치 못한 것을 비일비리하다는 말이 바로 비일비리에서 줄어든 말이래요. 비일비리한 거. 충성같이 남생이면 남생이고 여생이면 여성인데 남성도 아니고 충성 뭐여 여성도 아닌 게 충성이거든. 그와 같이
중성과 비슷한 그런 성질을 띈 것이 비일비리라고 해요. 비라고 할 경우는 같다는 말이지. 비라고 할 때는 생멸이 곧 진여라는 뜻이고, 생멸이 곧 진여 그런 뜻이고, 또 비에서 비일에서 본다면 생멸이 진여와 다름. 이렇게 볼 때는 비일이죠. 동일시로 볼 때는 비이고, 또 동일하지 않는 차별로 볼 때는 비일이고 그래요. 묘하게 되었지. 그 문제를 알아내면은 견성하는 거요. 마음을 밝히고 성품을 보게 되어요. 그걸 아리아식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자성의 청정한 마음은 열애장이라고 하는데, 열애장 거기에 열애장 바다에 무명이라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막 일어나는 것이 바로 생멸이라. 파도가 일지 않았으면 생멸이라고 안 하지. 파도는 이렇게 생겼다가 또 사라졌다가 또 생겼다 사라졌다 하죠. 물거품처럼. 그걸 생멸이라고 그래. 내나 생멸도 나의 한 마음이고 진여도 나의 한 마음이죠. 일심에서 진여와 생멸이 있잖아요. 일심에서 진여가 있고, 진여는 청정한 쪽에서 진여라고 했죠. 오염이 안 되고 순수한 거. 이건 순수한 쪽에서 진여라고 했고, 생멸이라고 할 경우는 생멸은 어찌 돼요? 생멸은 염쪽이니 오염이 된 거. 그러나 이 속에 이 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청정한 것이 조금 들어있어. 들어있지만 이 염쪽이 강하니까 염쪽에서 생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르, 여는 습이라면, 습성이라면 진여는, 이건 무르 파도, 이 생멸 쪽은. 물은 두 군데 다 통하잖아요. 습성에도 통하고 파도에도 통하고. 마음을 물에다 비유해도 돼요. 그걸 아리아식이라고 한다. 아리아식이 뭔지. 아리아식 고개를 잘 못 넘어가면 아리랑 고개에서 멈추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유식론 같은데 다른 경전에도 많이 나옵니다. 섭대승론에도 나오고. 이 학설이 굉장히 복잡한 학설이에요. 유식 철학에서. 자식이 유 이종이 하니, 이 식은 아리아식이요. 개팔식이 아리아식이라고 했죠. 이 식이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진여같이 능히 일체법을 다 포섭하기도 하고 일체법을 내기도 한다. 포섭하는 것은 그대로 다 깨잡아 간직하는 거고, 또 내는 것은 발생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섭생, 포섭과 발생을 모든 법에 대해서 포섭하기도 하고, 섭리라고 하는 섭자죠. 또 발생시키기도 한다 말이야. 아리아식이 큰 역할을 하는 거죠.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니까. 아까 무몰이라고 번역할 때는 빠뜨림 없이 모든 걸 간직한다는 것은 섭,
섭법이고 섭 일체법이고 그 다음에 장식이라고 함장이라고 할 경우는 함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하는 뜻이죠. 그래서 섭 일체법, 일체법을 포섭하기도 하고 또 생 일체법, 일체법을 내기도 해요. 이게 이제 아리아식의 역할이요. 아리아가 생, 섭 일체법하고 생 일체법을 한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아직까지 설명이 덜 나왔어요. 이때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둘이 되느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두 가지 의미가 뭐냐. 첫째는 각이요. 둘째는 불각이라. 아까 적었죠. 각이란 말은 본각으로 표현했죠. 본각과 불각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각이를 적어볼까요? 여기다 적어도 되기는 되겠네. 이건 불각이고. 불각의 의미. 원칙은 이렇게도 통하고 이렇게도 통해야 원칙이지. 그러니까 아리아에 대해서는 아까 본각과 본각을 각이라고 했죠. 각의 의미. 각이란 말은 그 자리가 본래 순수하고 본래 깨달음의 각성 그대로를 본각이라고 하고 이건 순수한 자리, 청정하고 순수한 쪽을 각이라고 했고 불각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하지 못한 것, 순수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바로 문명이라고도 해요. 문명 번외. 중생은 여기에 따르기 때문에 중생이 된 거예요. 범부중생. 이쪽으로 혼자 따라가면은 성인이 되고 부처가 되는 거고 이것이 나쁜 쪽이야. 이건 좋은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각에 대한 또 설명을 합니다. 기신론은 굉장히 자세하게 낱낱이 설명을 해요. 아리아식에 두 가지가 있는데 본각과 불각이 있는데 본각이라고 하는 그 각의 의미는 어떤 거냐? 각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마음 자체가 생각 떠남을 말합니다. 본래 생각이 생각을 초월한 자리, 절대적인 자리, 순수한 자리, 청정한 자리, 지극히 깨끗한 자리. 그게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똑같은 그 자리죠. 마음 자체가 생각을 떠난 것입니다. 여기서 잘 보면 견성할 수 있잖아요. 각의 의미는 마음 자체는 본래 생각이 없는 생각을 초월한 이 자체를 여기서 각이라고 한다. 본각이라고 한다.